사업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자국의 위성을 자국의 발사체로 그리고 자국의 발사장에서 발사했는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위성 제작 기술은 이미 보유를 하였고 나로 우주센터라는 발사장을 2009년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독자 발사체를 개발해야 되었고 발사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액체로 얻게 된지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업무였습니다.